부부자와 나사로. 어느 마을에 돈이 무지무지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욕심이 무지무지 욕심이 많은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욕심쟁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못됐는지 가난한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부자였어요. 나는 부자.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제일 가는 안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 모두가 날 존경해. 그리고 모두 나 돈 많다고 다들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리지. 내가 제일 훌륭하기 때문이야. 왜?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돈 없는 사람 다 바보 멍청이야.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그래서 모두들 나에게 굽신굽신거리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그래서 돈 없는 것들은 다 바보 멍청이들이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이게 뭐가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도 돈 많이 벌어야 돼. 알았어? 응? 아니거든요. 그럼 그지 될래?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게 최고야. 응? 아니, 그래서 요새는 내가 잔치를 많이 벌려요. 우리 집에서 맨날 잔치를 벌리면 사람들이 아주 고기 먹으러 날마다 와가지고 술 먹으러 와가지고 나한테 굽신굽신굽신굽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오늘도 잔치 준비를 해야지. 잔치 준비가 잘 되나 봐야지. 이렇게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리면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사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는 아주 돈이 지긋지긋하게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지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몸에는 병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으로 날마다 고생을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배고파. 앞이 안 보이네. 여기 왜 강아지들이 이렇게 많지? 사람인가? 난 강아지밖에 안 보여. 너무 밥을 못 먹어서 그래. 찌끗찌끗한 게 다 강아지 같아. 배고파. 배고파. 그런데 이 집에 날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 오늘은 여기서 음식을 조금 얻어 먹어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온몸에 쓰라리고 아픈 피부병이 생겼지만 약을 마데카솔을 발라야 되는데 마데카솔 살 돈이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밥을 좀 얻어먹고 힘을 얻어야 돼. 아저씨, 아저씨, 부자 아저씨. 누구야? 아저 누구야? 거지 아니야? 정답입니다. 야, 근데 여기 뭐하러 왔어? 밥 달라고? 정답입니다. 야, 너, 날 보러, 날마다 밥 달라고, 도대체 왜, 우리 집에다 쌀을 맡겼어, 돈을 맡겼어? 왜 날마다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는 거야? 있잖아요. 제가요, 3일 동안 밥을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니까 밥 조금만 주셔요. 네, 부탁이에요. 야, 이마! 내가 너한테 왜 밥을 줘야 돼? 배고프니까요. 그건 네가 배가 고픈 거지 내가 배가 고픈 거야. 어쨌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시려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 너는 일을 안 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야. 왜 나가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요, 맥도날드 가서 일하고 싶고요. 저도요, KFC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일을 안 해? 내가 온몸이 병이 걸려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먼저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 고칠 돈이 없고 어디서도 이제 나를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발 부탁인데 밥 좀 주시고요. 돈 좀 주셔서 병원비 좀 대주셔요. 그러면 내가 병이 나면 다 맥도날드 가서 일하고 KFC도 가서 일하고 얼마든지 일해서 나도 돈 벌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부탁이에요. 야 이놈아 시끄러워. 그건 다 변명이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 간단한 방법. 간단한 방법이 뭔데요? 저 산에 올라가. 그 노끈 하나 가지고 노끈. 노끈이 왜요? 그 목에다 걸어. 나무요? 나무 위에 올라가. 글쎄요. 나무 에 가지에다가 또 그 끝을 걸어. 그리고요? 딱 뛰어내려. 그럼 죽지 않아요? 야 죽으면 깨끗하지 이놈아. 사람이 죽어 이놈아. 그럼 깨끗하지 남한테 민폐한 끼치고. 그 맨날 남에게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비리구리야. 내가 가서 죽어. 안 돼요. 못 죽어요. 왜 못 죽어?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하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어디가 어디가? 공동묘지 가야 돼. 자살하면 지옥 가요. 지옥을 왜 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 자살하고 죽은 사람 다 지옥 가서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요? 목욕탕이야 뜨겁게. 목욕탕보다 더 뜨거워요. 찜질방이야? 아니에요. 더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보여줄게. 너 어디 아파? 지옥이 이렇게 뜨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저씨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러니까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셔야 돼. 야야 웃기지 마. 예수를 믿는 놈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아? 전 비록 지금은 거지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지옥 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도 그걸 옛날에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는 비록 거지지만 하늘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미쳤어 미쳤어. 미친놈. 내가 이마 천국이 어딨어? 없어?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다. 왜 때려요? 그런 거 믿지 마.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아저씨 제발 부탁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니 이놈이 날 전도를 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는지 알아? 어디가? 지옥가. 근데 왜 반말이야? 아저씨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가. 야 이마 그런 걸 안 믿어. 웃기지 마. 아니 이 아유 귀찮은 놈 같으니 아유 아유 이상한 놈 나왔네. 아유 세상. 아니 아니 그런 저런 놈이 다 있어 정말. 아 그 이상한 놈이. 이렇게 이 거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비록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자든 아니면 가난하든 거지든 다 언제든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 거지는 어떻게 죽었고 이 부자는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실감나게 보도록 하겠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오늘 넘기기도 어렵대. 무슨 뭐 아유 협심증에 고혈압에 당뇨병에 뭐 심근경색에 뭐 간경화증에 아, 병이 한 여태까지가 돼. 여태까지 아유 신부전증도 있대. 아유 어쨌든 이 바보가 아닙니다. 맞아요, 정신 차리게. 다시요, 따라해봐, 나는. 나는 멍청이입니다. 멍청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왔으면서도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고. 자, 나와 함께 너는 지옥으로 가야 해. 이렇게 아이 멍청한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지만 이 거지는 과연 어떻게 포기했을까요? 이 거지 역시 너무나 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전국에 가는 사람은 잡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좀 끌고 가려고 왔어요? 끌고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나를 왔어요? 전국에 가는 사람들은 모셔가려고 온 것이다. 모셔간다고요? 나 같은 거지를 누가 모셔가요? 어디다 쓸 데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좋은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늘에서 왔다. 자, 어서 함께 가십시오. 자, 일어나세요. 나는 온몸이 아파요. 병들었어요. 냄새가 나요. 거지예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에요. 자, 나와 함께 갑시다. 정말 내가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정말. 이리하여 이 거지는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아마 천국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안산 지역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한번 보기만 해도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될 거예요. 이 천국에 가지 못한 어린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어린이니까요. 과연 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천국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모든 집은 보석과 황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쁜 꽃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 그리고 맛있는 생명수 과일 그리고 생명감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와! 와! 너무너무 좋다! 내가 분명히 거지였는데 이곳에 오고 나니까 이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또 배가 안 고파.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알맞아. 그리고 배가 안 고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할 텐데.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어. 누구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그렇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녕하세요. 나 항상 안녕하죠. 예수님. 제가요. 이 세상에, 사세상에 살 때는요, 분명히 완전 상거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날마다 남의 쓰레기통에서 맨날 다 썩은 음식 주워 먹고, 그러다 배탈나고 병원 가고, 병원도 못 가서. 맨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전국에서는 뭐 먹고 살아요? 슈퍼가 없잖아요, 슈퍼가. 하이마트 같은 것도 없고. 전국에서는 슈퍼가 필요가 없단다. 왜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저기 있는 저 나무 열매를 봐. 저 나무 열매가 무슨 나무 열매요? 저게 바로 생명과야, 생명과. 생명과? 그래. 저 생명과일을 따먹으면서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거 따먹으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 공짜요? 그럼 공짜요. 그런데 저거 다 따먹으면 이제 어떡해요? 그러면 다 굶어 죽잖아요. 저거는 아무리 따먹어도 금방 즉시 또 새로 생긴다. 우와! 막 따먹어도 막 금방 또 생겨요? 그럼. 전국의 생명과는 영원토록 열매가 끊어지지 않은 생명과야. 아무리 따먹어도 괜찮아. 그럼 배가 터져 죽잖아요. 전국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터져. 아무리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는 아주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야, 천국을 너무너무 잘했다. 예수님. 근데요, 한 가지 또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해도 돼요? 그래, 질문해봐. 근데 이 천국에는요, 왜? 병원이 없어요. 아니, 병원은 왜?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도 먹어야 되고. 너 주사 맞는 게 좋으냐? 주사 맞으면 따끔한 거야. 그리고 약 먹으면 쓴 거야. 아니, 주사 맞는 게 뭐가 좋아?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요? 아니, 주사 맞는 게 그게 뭐가 좋다고 해? 천국에는 의사나 간호원이 없어요. 왜요? 천국에 그럼 의사와 간호원이 못 들어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에 필요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아무리 천국에서는, 여기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감기도 안 걸리고, 메르스도 안 걸리고. 이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와, 가만있자. 근데 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또 뭔 질문? 중국에서는 왜 경찰서가 없어요? 아, 경찰서가 왜? 아니, 나쁜 놈 있으면 잡아 가둬야 되잖아요. 붙잡아야죠. 순경 아저씨가. 중국에는 순경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중국에는 도둑놈이나 강도, 유괴범 이런 나쁜 놈들이 없어요. 어? 정말이에요? 그런 놈들은 다 지옥가 있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게? 와, 와, 천국에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다. 그러면 밤에도 막 돌아다녀도 돼요? 천국엔 밤이 없어요. 왜? 밤이 없어요? 그래. 천국에서는 영원히 영원히 항상 밝은 대낮이란. 그럼 너무 뜨겁잖아요. 뜨겁지가 않아요. 밤에 자야 되잖아요. 졸립지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야. 아, 근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없어요. 저기 봐라. 저기 무슨 집이? 황금으로 된 집이 하나 있는데요. 저게 바로 너의 집이야. 와, 내가 저를 황금집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헌금 잘하고 천도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황금집, 보석집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야, 나는 황금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너의 정성을 하나님은 받으셨어. 그래서 저 아름다운 황금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거야. 근데 저녁이 되면 목욕을 좀 해야 되는데, 목욕을 어디서 해요? 아, 목욕은 미려, 여기 봐라. 여기 생명수강 흐르고 있잖아. 이거 수영해도 돼요? 뭐라? 날마다 수영해도 되고, 목욕 날마다 하고. 그리고 목욕하다가 또 물을 막 마셔도 돼. 아, 더럽잖아요. 전국에 때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그래. 전국에서는 때가 없기 때문에 목욕하다가 막 마셔도 괜찮은 거예요. 전국에 더러운 게 없어요. 야, 그럼 쓰레기 통도 없어요? 없지. 통도 없어요? 없지. 그럼 똥 안 싸요? 안 싸지. 전국에서 똥도 안 싸요? 오줌은요? 안 싸지. 근데 이 좋은 천국에서 내가 그러면 몇 년 동안 살아요? 몇 년 동안?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아? 100년! 겨우 100년? 100년이 이게 그럼 1000년이요? 겨우 1000년? 그러면 10만년이요? 겨우 10만년? 1000만년이요? 겨우 1000만년? 그럼 얼마나 사는 거예요? 잘 봐, 천국에서는 예. 어머니요? 그래.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따라해봐요. 재밌어요. 시작. 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영원히 사는 거야? 아, 그럼 죽지도 않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곳이 이 천국이에요? 그래. 너 나사로는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천국에 오게 될 거야. 자, 그럼 우리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천국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놀이동산도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벽과 그리고 계곡과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으니까 구경 다니기도 정말 바빠요. 자, 같이 가자.
있잖아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거든요. 뭔 부탁이야? 제가요, 구경하고 싶은 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뭔데? 지옥이요. 아이고! 아이, 그 끔찍한데 뭐하러 구경을 하려고 해? 제가요, 죽는 날 우리 동네에 부자 아저씨가 죽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부자 아저씨 어디 갔어요? 지옥 갔지. 그 지옥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이 천국에 좋은 일을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지옥을 보자는 거야? 안 돼. 여기 있는 애들이 보자 그러면 볼 거예요? 뭐, 국민이 원한다면 뭐, 봐야 얘들아, 너희들도 한번 지옥 보고 싶냐? 네! 여기도 이상한 애들 많구만. 아니요, 왜요? 그래. 보기 싫어야지, 그래. 뭘 보고 좋던 게. 그렇지만, 한번 너희들도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내가 오늘 딱 한 번만 지옥을 보여주고. 야, 신난다. 신나게 뭐가 신나. 날 따라와. 알았어요. 이리야야, 나사로와 예수님은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정말 우리가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지옥을 한번 우리가 시청각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딱 한 번만 보는데, 딱 10분만 보겠어요. 10분만. 그런데 절대 여기 가면 안 돼요. 절대 갈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나가주세요. 정말로 이 지옥은 한번 가면은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알았지요? 그렇다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해요. 어찌하여 너는 지옥
속에 가게 되었느냐? 내가 뭐라고 했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며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니? 어찌 됐어요? 나 못 들었어요. 내가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옥을 가게 되었구나. 아, 나도 이 지옥에 너무너무 싫어요. 난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안 된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끼어 있어. 거기서 위로 올라올 수도 없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나 여기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돼요. 한 바퀴에서라도 던져주고 싶지만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느니라. 거기서도 올라올 수가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것이니. 아이고, 그러니 믿어야지. 왜 믿으라고 해서 안 믿었느냐? 그런 부탁이 있어요. 뭐냐? 나사로를 안산에 있는 내 집에 보내주세요. 왜? 내 식구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날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고 술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청구한다면 분명히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이라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왜요? 저 세상에는 이미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어. 날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아! 너무해요! 너무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 너무할 거 하나도 없다. 너는 내 죄값을 받는 것이니라. 살려주세요! 자, 우리 이제 천국 구경하자. 자, 나사로야, 천국 구경 안 갈래? 갈 거예요. 그래, 다시 가자. 빨리 가. 자, 가자. 아, 나 천국 구경 가고 싶어. 아, 도대체 왜 이 지옥에서 얼마나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부자는 이렇게 날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었어요. 불쌍하게도 부자는 아직까지도 지옥에서 온몸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고 꼭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